현재 피치 인터랙티브라는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한 조만수라고 합니다. 저는 스포츠와 e스포츠 쪽에서 경력을 한 20년 조금 이상 가지고 있고요. 스포츠와 e스포츠 쪽에 새로운 어떤 파라다임까지는 아니지만은 좋은 어떤 채널들, 고객이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시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는 브라우저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크롬 익스텐션, 크롬 같은 이제 브라우저 위에서 작동하게 되면은 저희 어떤 서비스가 뭐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트위치라든지 어떤 플랫폼 위에 상관없이 다 그 위에 얹어서 고객들과 훨씬 더 많은 어떤 인터랙션이나 오버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를 시청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, 인터랙션과 좀 재미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솔루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기획을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실제로 경기 중간에 뭐 내가 원하는 지금 경기의 어떤 추세나 자세한 뭐 데이터를 본다든지 가장 핵심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경기를 하는 선수들한테 직접 도네이션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 저희 플랫폼을 쓰면은 굳이 뭐 BJ로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데서 사이드 캐스팅을 켜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이나 자기 가입자들하고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어떤 인터랙티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와 솔루션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갈 작정이고요. 그리고 가장 크게 첫 번째 페이즈에서는 현재까지 이제 그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BJ들한테 어떤 골이 터지거나 야구에서 홈런을 치거나 뭐 게임에서 킬이 나왔을 때 이제 많은 도네이션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선수한테 직접 팀한테 직접 줄 수 있게 되는 어떤 새로운 BM 채널을 만들게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할 사업이고요. 그래서 제가 SK 출신이어서 SK 스포츠단에서 T1을 제가 사실은 창단을 하다시피 했고 같이 농구팀도 있었고 야구팀도 있었고 뭐 등등이 많았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골프 담당을 하기도 했고 뭐 펜싱 같은 거를 담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스포츠 쪽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오거나이저들하고의 문제죠. 왜냐하면 거기가 중재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리그를 운영할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. 근데 저희한테 이미 아는 뭐 스포츠 기자를 통해서나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금 활황이 되는 이제 뭐 소위 그 한국 프로야구 같은 데들은 이제 조금 저희가 레퍼런스를 더 싸서 가야 되겠지만 저희가 MVP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똑같은 제안을 해달라고 한 게 뭐 KBL 같은 그러니까 요즘 좀 힘든 데들 있지 않습니까? 뭐 남자 농구 리그라든지 뭐 옛날 같이 하는 남자 뭐 골프 리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. 근데 똑같은 걸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좀 힘든 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중계권을 따야 그걸 할 수 있고 자기 플랫폼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다 보니 아무데나 붙일 수 있거든요. 저희 오버레이를. 그게 지금 현재 뭐 쿠팡 TV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던. 아니면 뭐 스포티비 나우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 저희 거기에 맞게 그냥 포팅만 해주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쪽에 오거나이저들 즉 뭐 남자 배구라든가 하면 뭐 KBL이 되겠죠 거기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형태만 만들어주면 직접적으로 뭐 경기 안에서 스텝도 보고 여러 가지 붙여주면서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똑같이 적용시켜서 스포츠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스무스하게 마케팅 그러니까 영업 방안을 잡아서 들어갈 거야 문제지 기술적인 부분은 별로 아니라서 솔직히는 뭐 그게 뭐 메이저리그가 됐건 아니면 뭐 EPL이 됐건 똑같이 다 만들어줄 수 있거든. BJ가 자기 컨텐츠를 생산하면서 받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자기 플레이를 통해서 e스포츠 선수나 일반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어떤 뭐 도네이션을 받는 건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번 성공을 해서 새로운 어떤 구조를 한번 만들어내보고 그러면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새로운 어떤 또 기부 경제 문화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차원을 또 끌고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팀하고 선수하고 소통이 되거나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. 저희 슬로건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실제 경기장에서 스포츠를 응원하는 야구장에 가든가 축구장에 가든가를 온라인에서 구현을 하자. 여태까지는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채팅 정도였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제 별풍선 쏘고 이런 거였는데 그 별풍선은 이제 BJ한테 가고요. 그러니까 경기장 가가지고 응원단장한테 또는 뭐 한테 주는 거랑 비슷한 거. 그걸 실질적으로 선수하고 연결시키고 팀하고 연결시켜서 실제 온라인에서도 마치 경기장에 가서 응원하는 현장감 내지는 재미, 인터랙션, 그 다음에 어떤 지켜보는 메인터넌스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 솔루션이나 서비스들을 통해서
좀 해보자. 그것들을 모든 서비스와 e스포츠에 점점 더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바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진행을 할 겁니다.